이근규 제천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일부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업마다 전담반을 구성해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는 방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전임 시장이 의림지에 추진하던 역사박물관과 수리공원 건립. 역사박물관과 수리공원이 들어서 이곳 부지는 매입을 마치고 터까지 이미 닦인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던 TF팀은 박물관 가치 등을 생각해 결국 기존 안대로 개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문화재들을 보관, 관리하거나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는 등록 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천시 예산의 10%, 800여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문화센터는 축소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제천문화회관이 건립된 지 30년이 넘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만큼 공연시설에 집중해 문화예술 전용 공간으로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애초 계획했던 컨벤션센터와 문화의 집 등은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안의 초록길과 미니 복합타운은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천시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들 사업을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